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구민성 작가의 신작 단편 노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혼연애, 아버지 마음, 헛발질 등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구민성 작가는 최근에 유튜브에 개인 채널 구민성 글방을 개설하여 동화, 꽁트, 수필 등을 아날로그 스타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유를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채널인데요. 작가의 연륜에 따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익장은 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사업가이면서 가장인 최장우가 아내와의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인생 역경을 황혼의 꽃으로 피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노익장 구민성 지음 1. 아침 7시의 천수탕은 늘 조용하다. 탈의실에서 박명호가 최장우에게 물었다. 어이, 최장,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 집에서 잤지, 왜?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하는 최장우에게 박명호가 실실 웃으며 파고들었다. 허허, 최장, 이실직고 하지 그래. 이실직고라니? 아니, 아침부터 무슨 청문회라도 하나? 최장, 지금 러닝셔츠가 거꾸로잖아. 딴 데서 자고 허겁지겁 나왔지? 아, 이거? 나이 먹고 눈 어두워지면 이러지 뭐. 별걸 다 시비하네. 대수롭잖게 말하는 최장우와는 달리 박명호는 정색을 하고 바짝 곁에 왔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다니지 말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좀 가자고. 이 사람아, 좋은 데일수록 혼자 다녀야지. 뭐하러 둘이 다녀? 그리고 이 나이에 좋긴 뭐가 좋아? 아니, 그 나이가 뭐 어때서 그래? 이제 8학년 1반인데. 그래, 여든 하나가 적은 나이야? 아니,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최장이 워낙 건강하니 하는 말일세. 그랬다. 최장우의 몸은 군살이 거의 없고 힘도 어지간한 청년을 누른다. 새벽 5시부터 동네 약수터에 가서 태극권, 평행봉, 배드민턴까지 힘차게 한다. 그 운동을 벌써 50년 동안이나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바탕 뛰고 목욕탕에 온 것이다. 박명호는 최장우의 그런 성실성과 건강상태를 늘 부러워한다. 물론 박명호도 최장호의 권유로 한 10년 정도 새벽 운동을 하고는 있다. 콩나물 해장국집에 들어서니 60, 70대 남자들이 3, 3, 5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최장호와 박명호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권했다. 아따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운동하셨지요? 내년이면 75이 되는 정병술 교감이 묻는다. 이름을 뒤집으면 술병이 되는 만큼 소문난 애수가였던 그는 50대 초반에 풍을 맞았다. 그 때문에 교감으로 조기 퇴직했는데 최장우의 권유로 약수터 운동을 한 이후로 많이 회복되었다. 최장우의 애성어린 잔소리로 술, 담배까지 끊은 그는 장우 형님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나아지니 운동을 빼먹는다.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했다. 최근에 배운 인터넷 영화에 푹 빠져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단다. 최장우가 몇 번 잔소리를 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다가 영화도 재미없으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 비만 안 오면 연중 모유지. 방금도 조금 하고 왔네.
조금이라고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형님 못 따라갑니다. 세상에, 무슨 노인네가 20대 군인 같아요, 글쎄. 정교감도 꾸준히 운동하면 좋은데 라고 말하던 최장훈은 아침부터 또 잔소린가 싶어 그만두었다. 형님, 요즘 더 힘 좋지요? 방금 막 식사를 마친 양이균 과장이 물었다. 그는 플라스틱 쟁반에 커피 넉 잔을 담아와서 최장우와 박명호 앞에 한 잔씩 놓았다. 양 과장은 언제나 종이컵 커피의 양이 적다고 불평하며 두 잔씩 마시는 사람이다. 최장우보다 3년 후배인 그는 수리조합 과장으로 퇴직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 도박까지 다 좋아했던 그는 낚시, 바둑, 당구, 마자까지 많은 취미를 섭렵했지만 운동만큼은 재미를 못 느꼈다. 그런 양 과장이 최근에는 파크 골프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거기서 여자를 하나 알아 모카 연애 중이다. 하여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는 그가 싫어하는 대상은 딱 하나, 마누라란다. 매일 싸우면서 며칠 전부터는 이혼 소리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최상우는 황혼 이혼을 긋고 말렸다.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부인 같은 사람 만나겠냐. 골프장에서 만나는 그런 여자는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끝이다. 조강 지쳐버리면 죽도록 고생할 거다. 등등의 근거로 열심히 말렸다. 하지만 말리면 더 한다고 생각되어 나중에는 내버려 두었다. 나야 뭐 아직은 힘이 괜찮아. 그래, 형님은 재혼 안 합니까? 형수님 가신 지도 벌써 10년쯤 됐지요? 그러네, 얼추 8년 지났구먼. 그럼 형님은 분내가 그립지 않습니까? 분내라니. 최장우가 눈을 크게 띄며 되물었다. 아이고, 형님, 분냄새 모릅니까? 화장품 냄새요. 아, 난 또 뭐라고?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왜요?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여자 생각한다는데 형님은 숟가락 아니라 삽도 들 수 있지요. 우리 최장이야 뭐 삽질하며 춤도 출 수 있지. 믹스커피를 후후 불든 박명호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럼 재혼하시지요. 영감님은 혼자 살면 안 좋아요. 고독사 할 수도. 됐네, 그만하게. 누구나 떠날 때는 고독하잖아. 따라가주는 사람 없으니. 그래도 형님 아직 건강하신데. 그래, 맞아. 건강하니까 분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하잖아. 최장우는 빙그레 웃으며 일어섰고 박명호가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박명호는 물론이고 해장국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아니 이 마을 사람 모두 최장우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잘 안다. 2. 8년 전 겨울 최장우는 아내의 장례식과 49세까지 마치고 아들 내외와 딸 내외를 불렀었다. 그동안 너희 엄마 보낸다고 애 많이들 썼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주기 바란다. 우선 회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바로 은퇴한다. 앞으로는 민규 내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해라. 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들어보아. 나는 지금 너희들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을 알려주는 거야. 아니, 내 결정이 아니고 너희 엄마 떠나기 전에 같이 의논했던 거야. 지금 우리 가족의 지분은 대략 2천억 정도 될 거야. 거기서 내 몫으로 650억을 가지고 나는 물러난다. 나머지 지분은 민지와 똑같이 나누어라. 민지는 오빠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기보다 윤서방과 함께 너희들 일을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민지 문제는 나보다 민지 내가 결정하겠지만, 그리고
잠깐만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민지야, 아빠가 건강하니까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야. 건강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게 뭔데 회사를 버리면서까지 해요? 민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말했다. 방금 엄마를 보냈는데 혹시 아빠도 남 모르는 큰 병은 없는지 걱정이 왈칵 몰려왔다. 아니야, 회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원하던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말하자면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젊은 너희들에게 조금 일찍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전 아직 회사를 직접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민규야, 아버지는 국조랑역에 중국집 배달부부터 시작하여 24살에 진미양 반점을 열었어. 너는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마치고 미국 박사까지 받았어. 게다가 우리 회사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부회장이야. 그러고 보니 민규는 올해 딱 40살이구나. 내가 40일 때는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되었어. 하지만 나는 남은 돈 6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어. 식구들 먹고 살면서 너희 남매 가르쳐야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최장우가 다시 들려주는 과거의 고생담은 민규도 다 아는 이야기였다. 해방의 감격이나 6.25 전쟁 당시의 악몽 같은 체험담은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계속 들었다. 몇 번을 들어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역사인 것이다. 아버지와 민규 너의 40살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니? 나는 60만 원으로 풀빵 장사를 시작했고 민규 너는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어도 그 10만 배가 넘는 650억을 가졌어. 또 중견기업의 실질적 경영자 아니냐? 그리고 나에겐 가난한 농사꾼 아버지가 있었지만 너에게는 사업가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하냐? 아, 한 가지 준비는 필요하겠네. 듣고만 있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일제히 최상우를 바라본다.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는 눈빛들이다. 그건 바로 투지력, 절실함이야. 배부르게 살았으니 뭐 아쉬운 게 없었지. 사실 넌 군대 시절 빼고는 고생 모르고 살았어. 그나마 그 군대란 것도 내가 제일 힘든 것으로 보냈잖아.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높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생시킨 거야. 왜요, 아버지? 두드림과 당금질을 위해서지. 대충 만든 쇠는 약해서 못 쓰거든. 확실히 그랬다. 민규는 40년의 인생을 통해 군대 시절이 제일 고생이었다. 요즘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른 사람 몇 곱절의 고생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고생도 아버지가 모처에 부탁했다니 소위 백고생을 시킨 것이다. 군대 이야기는 그쯤 하자. 여자들이 싫어하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평생 하시고 싶다던 그 일은 뭡니까? 아이, 그거 별거 아닌데 돈은 많이 필요하지.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아빠, 그게 뭔지 저도 궁금해요. 민지가 정색을 하며 은근히 졸랐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끄럽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야. 아버님, 그건 저희도 알아요. 나쁜 일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사위 윤필수가 말끝을 흐렸다. 차차 알 거야. 괜히 말만 앞세우고 영도삼이가 되면 어른꼴이 뭐가 되니? 그리고 이 일은 너희 엄마와 의논했고. 최상우는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늦은 오후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간다.
아내가 많이 생각난다. 3. 임순이 동갑인 그녀는 자태도 고왔지만 심성도 후덕했다. 잘 웃는 그녀는 동무들의 소꿉놀이에서도 인기 1등이었다. 5살 무렵부터 그녀는 최장우를 소꿉신랑으로 택했다. 소꿉 부부의 집은 면사무소 앞 신장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최장우의 아버지 최상철과 임순이의 아버지 임영준은 한마을에서 나고 자란 단짝 친구였다. 두 친구는 아이들이 하도 잘 어울리니 서로 사돈이라 부르며 남다른 정을 나누었다. 양쪽 어머니들도 신장로 건너집으로 옥수수, 감자, 부침개 따위를 주고받으며 다정스럽게 지냈다. 그런데 임순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큰 사고를 당했다. 문방구에서 크레용을 산 임순이가 뚜껑이 열린 하수구에 빠진 것이다. 이 사고로 임순이는 턱 밑이 찢어졌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몸에 큰 흉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 치료가 끝난 후에 임순이의 어머니가 물었다. 예, 순이야. 며칠 전에 엄마가 크레용 사줬는데 왜 또 샀니? 그것도 똑같은 24색을 말이야. 임순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었다. 벌써 다 쓰지는 못했을 거고 왜 또 샀니? 대답해보아. 어머니의 계속되는 닥달에 임순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친구 주려고. 친구 누군데? 최상우 생일이라서 선물 주려고. 임순이는 울먹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뭐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돈은 어디서 나왔고? 저라니 그게 뭐야? 저금통, 돼지 저금통께서. 뭐? 뭐라고? 이 애가 정말 정신 나갔나? 그날 임순이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 얼마나 서러운지 밤새도록 울었다. 하지만 이튿날 임순이는 목발을 짚고 최장우의 집에 갔다. 이거 받아. 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아니, 이거 크레용 아니야? 이 비싼 걸 왜 샀어? 너 쓰라고. 전에 내 생일 때 머리핀도 받고 해서. 알고 보니 그날 크레용을 사서 최장우의 집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났단다. 이 일로 최장우는 임순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었다. 아, 순이가 나 때문에 내 선물 주려고 오다가 사고 났으니. 최장우는 목발 짚은 임순이의 책가방을 메고 매일 등하교를 도왔다. 또 누구라도 임순이를 괴롭히는 동무가 있으면 단호히 맞붙었다. 심지어 5, 6학년 형이라도 임순이를 집적거리면 끈질기게 대들었다. 최장우는 코피가 나더라도 형들이 뒷걸음질 칠 때까지 붙었다. 최장우는 임순이를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운동도 열심히 했다. 얼마 후부터는 그 동네와 학교에서 임순이에게 전륜발이니 목발이니 하는 비아냥이 싹 없어졌다. 아이들 사이에는 최장우와 임순이가 나중에 결혼할 거라는 수군거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임순이의 어머니는 최장우가 미워졌다. 신장로가 마치 철조망인 양 그 건너로 고구마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 미움과 냉랭함은 무척 오래갔다. 최장우의 부모님은 딱히 지은 죄도 없으면서 좌불한 석이었다. 두 어머니는 장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을 했다. 물론 아버지들끼리도 약간 어색했다. 같이 막걸리를 마셔도 사돈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집이 가난한 최장우는 중학교에 못 가고 읍내의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했다. 그러면서 읍내 중학교에 입학한 임순이의 등하교를 도우려고 했다.
아이, 괜찮은데. 시간버스 타면 되는데. 괜찮은 게 아니야. 시간버스는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다 돌아가니까 멀고 피곤해. 자전거가 훨씬 빨라. 그리고 너 버스 멀미도 심하다며? 임순이는 고집을 버리고 최장호의 말대로 자전거 통학을 시작했다. 물론 비나 눈이 올 때는 억지로 버스를 탔다. 처음에 자전거 통학을 반대하던 어머니도 딸이 버스 멀미로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는 별 말이 없었다. 최장호는 시어리끼리 등교를 시키고 출근해도 주인보다 먼저 나왔다. 그는 식당을 중심으로 좌우 50m 이상을 비지라는 청소부터 했다. 그 다음에는 식당의 유리문을 먼지 한 점 없을 정도로 닦았다. 이 청소는 주인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식당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했다. 주인은 최장호의 성실성에 감탄했다. 게다가 자전거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신속 배달의 달인이었다. 면 종류의 음식은 늦으면 불어서 맛이 떨어지기 십상이지만 최장호가 맡은 배달처는 만족도가 높았다. 어떤 손님들은 주문할 때마다 맛있게 해주세요. 대신에 최군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 최장호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 틈틈이 요리도 배웠다. 얼마 후에는 보조 주방장을 했고 20살 때부터는 매일 과음하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방장이 되었다. 최장호가 만든 음식은 손님들이 무척 좋아했고 매출액은 나날이 올랐다. 그런데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던 주인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이도 없이 정상이 된 변영조는 겨우 32살이었다. 초상을 치른 후에 변영조는 최장호에게 말했다. 미스터 최, 지금처럼 월급제로 하기보다 비율제를 하면 어떨까요? 매출의 20%를 드릴게요. 글쎄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네, 그렇게 하면 미스터 최에게 유리할 거예요. 변영조가 이런 파격 제안을 한 것은 최장호를 붙잡을 욕심에서였다. 어차피 그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노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상생 경영을 택한 것이다. 최장호는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면 자신의 이익도 커지는 이런 근무 조건이 좋았다. 그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보수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흐르면서 최장호의 마음이 확 돌아설 일이 발생했다. 10살이나 연상인 변영조가 최장호에게 여자로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짙게 하고 자꾸 최장호 옆에서 얼쩡거렸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손을 툭툭 쳤다. 나중에는 아주 친한 사람의 스킨십처럼 팔이나 다리를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최장호가 불편해하면서 몸을 피하면 변영조는 더 가까이 접근했다. 하루는 프라이팬으로 무엇을 조리하는 최장호의 등 뒤에 변영조가 왔다. 향수 냄새가 훅 느껴졌다. 미스터 최, 힘들죠? 천천히 해요. 그녀는 콧소리까지 내며 최장호의 허리를 살짝 안았다. 이거 왜 이래요? 최장호는 등에 그녀의 가슴이 닿는 것을 느끼고 화를 벌컥 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뜨거운 프라이팬을 들고 있으니 몸을 얼른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만 최장호도 남자의 욕정을 느꼈다. 변영조는 몸을 더 밀착시키고 최장호는 가슴에서 금북 소리가 났다. 짬뽕 두 그릇 주소. 바로 그때 중년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왔으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주문부터 했다. 단골인 그들은 목소리도 크고 재집인 양 거침없이 행동했다. 최장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임순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상한 죄책감이 가슴을 쳤다.
여상 야간부를 졸업한 임순이는 면사무소의 임시직 타사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변영조가 비싼 양주와 과일을 차렸다. 이미 그녀에게서는 술냄새가 조금 났다. 미스터 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전원 가보아야 합니다. 친구와 약속도 있고. 친구라뇨? 아, 그 다리 절면서 예쁜 아가씨 말이죠? 최장훈은 누구든지 임순이의 다리를 화제에 올리면 아주 언짢아진다. 그는 인사도 안 하고 나와버렸다. 그날은 그 정도로 끝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변영조는 집요할 정도로 최장우에게 접근했다. 주방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최장우의 몸을 슬쩍 만지며 스쳐가기 예사였다. 어떤 때는 엉덩이를 쓰담기도 했다. 그녀는 즐기지만 최장우는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었다. 장우씨, 나 정말 기분 나빠. 일주일 만에 만난 임순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불만을 터뜨렸다. 왜? 우리 각시가 무엇 때문에 화났지? 최장훈은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변영조의 노골적인 접근이 생각나서 좀 멈칫했다. 그 여자, 식당 주인이라는 여자가 글쎄 면사무소에 찾아왔으면 이야기 좀 하자는 거야. 우리 식당 주인이? 그 사람이 왜? 그 여자가 글쎄 장우 씨를 자기에게 양보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장우 씨와 헤어지면 서울 큰 병원에 가서 다리 수술을 받게 해주겠대. 나 참 기가 차서. 그 여자가 돌았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돈으로 사랑도 산다는 소리야? 최장우도 펄쩍 뛰면서 붕괴했다. 이튿날은 일을 다 마치고 최장우가 먼저 말했다. 사장님, 저 좀 봐요. 왜요, 미스터 최? 사장님이 우리 순이 씨 찾아갔던 이야기 들었는데 저 많이 불쾌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최장우는 제 손으로 소주를 따라 마셨다. 아, 예쁜 아가씨가 딱해서 다리만 잘 고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그만두십시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일에 끼어듭니까? 아니, 그 아가씨도 좋아지고 미스터 최도 나랑 사귀면 30% 아니 40% 줄게요. 사장님, 돈이면 다 됩니까? 40 아니라 80%도 싫습니다. 저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일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급날까지만 할 거니까 다른 주방장 구하십시오. 아니, 미스터 최, 그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최장훈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빨랐던 것은 미래에 대한 힘찬 도전의 암시였다. 이때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다. 최장훈은 이 역사적인 쾌거가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 길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달 정도 준비하여 자신의 사업에 뛰어들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벌어놓은 돈으로 진미향이라는 반점을 개업했다. 최장우의 요리 솜씨와 친절, 청결 등의 소문은 금방 퍼졌다. 식당은 날마다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개업한 지 1년 만에 부모님께 농가밭을 사들였다. 평생 남의 마름이나 해서 살았던 부모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 1년 후에는 소 5마리를 사들였다. 동네에서는 새로운 부자가 나왔다면서 덕담들을 했다. 특히 임순이의 어머니는 최장우의 부모님과 살갑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또 최장우는 아버지의 변화가 너무 놀랍고 고마웠다. 술과 화투를 딱 끊고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싸우지도 않고 자주 웃는 모습이 다른 사람 같았다. 4. 매일 새벽
최장훈은 가게 앞길과 유리 청소를 꼭 했다. 그는 그 일을 무건소행처럼 엄숙하게 했다. 몸을 빠르게 움직이니 청소 마치고 약수터, 목욕탕, 해장국까지 다녀와도 남들의 출근 시간과 비슷하다. 이 식당에는 언제나 빛이 나는구먼. 이처럼 주민들은 진미향의 호감을 보였다. 식당은 날로 번창하여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최장훈은 식당을 더 키우고 직원도 더 모았다. 그런데 이때 카운터의 계산원이 좀 이상했다. 그녀는 먼 친척 동생뻘인데 마감할 때마다 돈이 조금씩 맞지 않는 거였다. 이런 일은 증거가 없으면 말하기 어려운 법이다. 최장훈은 더 추궁하지 않고 그녀의 업무를 바꾸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부터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가끔 다투기도 했다. 최장훈은 그녀에게 제법 넉넉한 전별금을 주면서 내보냈다. 이 일로 마음을 많이 다친 최장훈은 박명호에게 찾아갔다. 그라면 배꼽 친구이기 때문에 성격을 훤히 안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야, 식당이 많이 바쁜데 좀 도와줄래? 내가? 아니, 농사만 지어본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물론 도움이 되지. 내가 말하는 것만 해주면 돼. 최장훈은 박명호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이야기했다. 최장훈은 항상 주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밖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식당 전반을 관리하는 지배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박명호 역시도 희망 없는 암소 배내기나 소작농보다는 장사를 배우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최장훈은 주방 안에서, 박명호는 주방 밖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에 최장훈은 임순이와 결혼도 했다. 이제 아내가 된 임순이가 지배인 역할을 하니 더 힘이 났다. 펄펄 날아다닐 듯한 최장훈은 새 들어있던 식당 건물도 사버렸다. 부부와 박명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드는 줄도 모르고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임순이는 첫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임산부가 무리하게 일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여보, 미안해. 식당 일이 너무 힘들었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린 탓이지 뭐. 사실 그랬다. 남이 해놓은 설거지나 청소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다. 야채 같은 식재료도 시장에 가서 직접 골라야 마음이 놓였다. 그 외에도 자잘한 일은 끝이 없었다. 해도 별 표시 없고 안 하면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은 손수 다 했으니 무리였던 것이다. 물론 최성우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임순이의 고집도 보통은 넘었다. 섭섭해하던 장모는 임순이가 두 번째 임신을 하자 아예 딸네 집으로 옮겨왔다. 딸을 쉬게 하고 자신이 대리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비교적 편하게 낳은 아이가 바로 민규다. 최장훈은 인근 다른 면에 진미향 2호점을 열면서 운영을 박명호에게 맡겼다. 하지만 2호점은 주방장이 애를 먹이기 시작하자 운영이 어려워졌다. 박명호가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탁탁 치며 답답해했다. 처음엔 잘하던 주방장이 요즘 와서는 고약한 근성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요리 기술이 없다고 그럴까? 나 참 환장하겠네. 친구야,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요리를 배우지 않을래? 그럴까?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박명호는 최장호의 권유를 두 말 없이 받아들였다. 확실한 기술만 있다면 농사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해야 최장호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명호는 퇴근하면서 1호점에 와서 최장호에게 요리를 배웠다.
그는 매일 밤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봄비 내리는 밤에 그만 택시에 받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박명호는 왼쪽 팔을 잃게 되었다. 한쪽 팔을 못 쓰면 반죽이나 면 뽑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사고로 인해 최장훈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해. 괜히 내가 식당 일을 시켜서 할 말이 없네. 무슨 소리야? 최 사장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실수고 내 운이지. 최장훈은 이 어점을 휴업하고 박명호의 치료를 도왔다. 뿐만 아니라 박명호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임순이가 늘 뒷바라지를 했다. 박명호가 사양해도 임순이는 과일과 영양죽을 매일 가져왔다. 한편 최장훈은 남성숙이라는 여직원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쳤다. 남성숙은 기운이 세고 손도 남자 손보다 작지 않았다. 남성숙 자신도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보다 확실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던 차였다. 그녀는 힘이 세고 눈썰미도 좋아 일을 잘 배웠다. 남성숙의 기본적인 기술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을 때 박명호의 치료도 거의 끝났다. 최장훈은 이호점의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 성숙 씨가 이호점 주방장을 좀 맡아주세요.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어요. 남성숙은 눈이 빛났다. 그녀는 힘만큼이나 의욕도 강했다. 그리고 이호점의 전반적인 경영은 친구에게 부탁하네. 내가 이런 몸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갖고 해보아. 최장훈은 박명호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박명호는 골목마다 전봇대에 홍보 전단을 붙이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또 남성숙도 질세라 열심히 일했다. 두 사람은 보란 듯이 이호점의 매출을 크게 올렸다. 더 반가운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숙은 언제나 성실하고 너그러운 박명호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 한 번 실연의 경험이 있던 그녀는 남자의 됨됨이를 먼저 보겠다고 다짐했던 여자였다. 사랑의 고백은 남성숙이 먼저 했다. 처음에 박명호는 남성숙의 값싼 동정심이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숙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박명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랑을 눈치챈 최장훈은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결혼하기를 권했다. 이듬해 봄에 박명호와 남성숙은 결혼식을 올렸다. 최장훈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두 사람에게 결혼 선물로 2호점을 선뜻 주었다. 아니, 최 사장, 식당이 선물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은가? 매출이 얼만데? 그렇지 않아. 오늘까지 내가 투자한 돈은 전세 보증금과 집기료 뿐이지. 지금의 식당 가치는 친구 사내와 성숙 씨가 다 올린 거잖아. 두 사람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해봐. 최장훈은 전세 계약서의 명의까지 박명호에게 넘겨주었다. 그나마 이 선물로 최장훈은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은 느낌이었다. 물론 최장훈은 아내에게 이 생각을 미리 의논했고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었다. 최장훈은 임순이와 함께 작은 지역에서 미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최장훈은 나무 발 앞에 등불을 켜주면 내 앞까지 밝아진다는 말도 좋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도움의 손을 내밀었다.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어느 봄날 오후 조금 조용한 시간에 서형민이 찾아왔다. 어릴 때 한 집 건너 옆집에 살았던 서형민의 아버지는 일제 경찰이었다.
서영민은 부잣집 외동아들이며 아버지가 힘있는 지소장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었다. 비싼 독가외 선생에게 배워 서울로 공부하러 가더니 대학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그의 집은 힘을 잃게 되었다. 아버지의 구속과 어머니의 자살, 노예의 가출까지 겹쳐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인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 그 와중에도 서영민의 낭비벽과 허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령 그는 대화할 때 영어 단어를 조금씩 쓰며 상대보다 유식하다는 지적 허세를 부렸다. 나는 yesterday에 좋은 뱅크에 가서 예금했다고. 이 플라워 참 아름답지. 따위를 쓰며 예금이나 아름다움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상한 문장을 만들기 예사였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던 그도 가세가 기울자 돈이 궁해졌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전축이나 벽시계 등의 가세 도구를 허락에 팔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워낙에 돈을 버는 일은 못하고 꽃감 빼먹듯이 쓰기만 하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최정우를 찾아온 것이다. 서영민은 최정우가 만들어주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개눈 감추듯이 먹었다. 그러면서도 허세를 부린다. 어허, 아까 린치를 많이 먹었더니 식욕이 좀 다운됐구먼.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최장호의 물음에 그는 이쑤시개를 한쪽 입술로 보내며 대답했다. 서울의 인류출판사에서 편집부장으로 들어오라는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그런데 생각 없어. 왜? 페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뭔데? 페이는 급여나 보수, 뭐 월급 같은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며 국졸 친구 앞에서 대졸자의 유식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잔뜩 허세를 부리던 서영민이 일어서기 전에 말하는 용건은 돈 1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더 큰 출판사에 곧 들어가게 된다면서 그때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장훈은 서영민이 딱하기도 해서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2만 원을 선뜻 주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다. 오,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에 서영민이 왔다. 그는 비싼 요리를 시켜 먹고 계산까지 치르더니 최장우가 좀 조용할 때까지 기다렸다. 형민이, 밖에서 자동차는 자네가 타고 온 건가? 최장우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묻자 서영민은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몸을 젖히며 말했다. 엉, 대형 출판사 편집부장이면 자가용 정도는 회사에서 주지. 최장우는 친구의 출세를 축하해주고 서영민은 적당히 영어를 섞으며 허세 부리기에 열심이었다. 서영민은 한참 떠든 후에 봉투를 하나 꺼내어 최장우 앞에 놓았다. 이게 뭔가? 아, 이거 2년 전에 빌려간 돈 2만 원과 이자 5천 원일세. 이자가 좀 적은가? 아니, 웬 이자까지나. 그리고 솔직히 난 돈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어. 무슨 소리야? 난 빌려간 것이지 얻어간 게 아니야. 그리고 지난 사이일수록 머니 관계는 쿨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머니보다 더 소중한 브랜드를 잃게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한사코 돈봉투를 주고 갔다. 최장훈은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서영민의 뒷모습을 보며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어릴 땐 자기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던 망나니였지만 지금은 완전 딴판이다. 최장훈은 격세지감을 느꼈다. 서영민은 식당이 좀 덜 바쁜 시간에 종종 전화도 걸어왔다.
별 영문은 없이 그냥 안부선하라면서 중간중간에 영어를 섞었고 언제나 시작은 헬로우였고 끝날 때는 바이바이라고 했다. 최장훈은 영어 잘하는 서영민이 출세까지 해서 자가용도 굴리니까 부러웠다. 어느 겨울날에는 보기 드문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서영민이 왔다. 영국 신사들이 주로 입는 옷이라며 영어로 상표를 말했는데 최장훈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날 서영민은 영어로만 쓰인 과자 상자도 두 개나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안겨주었다. 자동차도 전에 봤던 포니가 아니고 훨씬 비싼 미제차라고 했는데 역시 이름은 알아듣지 못했다. 친구,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이라니 뭔데? 지금 편집부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려고 하네. 그런데 승진하려면 전무에게 10만 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준비한 돈은 5만 원이야. 자네가 5만 원을 좀 빌려주면 일단 승진부터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빨리 갚을게. 국장이 되면 대출받기도 쉬워지거든. 아, 그래? 5만 원이라면 내게 여유가 좀 있어. 최장훈은 서영민의 능력과 신용을 믿고 5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되어 5만 2천 원을 가져왔다. 덕분에 국장으로 승진했다면서 한턱 쓰기도 했다. 두 친구는 돈을 주고받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아내는 물론이고 미제 과사를 얻은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영민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서영민은 빌린 돈을 잘 갚아주면서 더 큰 한방을 위한 신용 키우기를 했던 것이다. 6. 1년이 지난 후 그동안 전화만 해오던 서영민이 일부러 오전에 찾아왔다. 식당의 오전이면 점심 영업을 준비하는 아주 바쁜 시간이다. 서영민도 몹시 바쁜 척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좀 해달라고 했다. 이거 뭐지? 온통 영어라서. 아, 이번에 내가 미국 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기는데 친구로서 추천한다는 서류야. 뭐 별거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 여기 이 칸에 자네 이름만 쓰면 돼. 한글로 써도 괜찮아. 어디? 여기에 쓸까? 맞아. 거기에 쓰면 돼. 오후에 면접받으러 미국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좀 급해. 서영민이 그렇게 급히 서명받은 그 서류란 것이 실상은 대출 보증서였다. 미국 보험회사인 것은 맞지만 추천서는 아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보증인이 다 책임질 상황인데 미국 회사는 인정사정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조그만 출판사의 말단 외판사원이었고 그나마 사고와 동시에 잠적해버린 것이다.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1년이 넘도록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보증인 최상호의 재산은 다 넘어가고 말았다. 식당의 냉장고 전화기는 물론이고 식탁이나 선풍기까지도 모두 차압딱지가 붙었다. 한마디로 최상호는 알거지가 된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장모는 다시 사위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최장훈은 배신감,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댔다. 며칠이나 화술도 마셨지만 임순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속풀이 해장국을 끓여주었다. 최장훈은 늘 다니던 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그가 기도를 마칠 무렵에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영민을 용서할 수 있었다. 최장호의 몸은 수척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고 정신은 맑았다. 그는 부모님 집에 있던 아내를 만나 자신의 의지를 차분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괜찮아. 자기 몸만 상하지 않으면 꼭 재기할 거야.
언제나 속꿉친구 같은 임순이는 이번에도 바가지 긁지 않고 남편을 응원했다. 그래, 14살 때처럼 무일푼이 됐지만 배달부부터 거쳐온 26년의 경험이 있어. 최장훈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주먹을 풀며 아내와 애들을 안았다. 그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주위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때까지 최상철은 논밭을 많이 늘렸고 5마리부터 시작한 소는 80마리로 불어났다. 동네에서는 알부자로 통하고 있던 최상철이 아들의 재기사금을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장훈은 소 한 마리조차 못 팔게 했다. 최장훈 못지않게 상처받고 흥분했던 박명호가 찾아왔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수없이 찾아와서 최장훈을 위로하며 서영민을 욕해 댔다. 그는 서영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친구야, 힘들지? 서영민은 내가 끝까지 잡을 테니 걱정하지 마.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잊어버려. 잡으러 다닐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지. 최장훈은 마음의 쓰레기를 다 비운 사람답게 편안한 얼굴이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사업자금 대줄게. 괜찮아. 사업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다니 뭘 어떻게? 아니, 우리 식당 자네가 맡아서 해. 우리는 자네에게 월급 받고 처음부터 자네가 주인이니. 됐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나 친구의 재정 지원에 기대면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장훈은 어금니를 꼭 물었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최장훈은 남아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니 60만 원이었다. 30만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네 식구의 둥지를 구했다. 방 두 칸, 좁은 부엌, 동네 공동 화장실, 시간제 제한 급수 등 달동네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했다. 하지만 와신 상담의 과거로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으로 리어카 빵틀, 연탄 화덕, 팥, 밀가루, 설탕 등을 구입하여 불빵 장사를 시작했다. 장소는 구포역 주변이었다. 장사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상인들과의 영역 다툼이었다. 뿐만 아니라 잡상인 단속 때문에 완장차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만 보면 후다닥 옮겨 다녀야 했다. 최장우와 임순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동정의 손길도 바라지 않았다. 다행히 맛이 좋아 단골 손님은 나날이 늘어났다. 여름에는 옥수수와 술빵, 팥빙수도 팔았고 겨울이면 호떡, 번데기, 떡볶이와 군고구마까지 팔았다. 그렇게 5년을 열심히 일해서 구포역 입구에 고려 청국장이라는 식당을 열었다. 임순이는 친정 어머니의 솜씨를 물려받은 덕분인지 청국장을 아주 맛있게 끓였다. 이번에도 손님들의 평이 좋았다. 개업 3개월 후부터 손님들은 번호표를 뽑아서 줄을 서야만 했다. 다시 7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은 훨씬 커졌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당한 알거지가 새 출발한 지 12년 만이다. 이제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도 잘 성장했다. 새로 지은 26평 아파트를 사고 부부는 울었다. 가족들은 마음의 여유와 웃음도 많아졌다. 이제 부부는 52살이다. 7. 수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는 전화 오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라 최정훈은 갸웃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최장훈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최장훈인데요. 거기 어딥니까? 네, 여긴 김해경찰서인데요. 박명호 씨 폭행사건의 참고인으로 잠깐 경찰서에 좀 오셔야겠습니다.
택시로 경찰서에 간 최상우는 깜짝 놀랐다. 박명호의 흰 와이셔츠는 핏빛으로 붉어졌고 얼굴과 주먹에도 피가 엉망이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며 아직도 흥분이 심한 상태로 보였다. 박명호는 조사관의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할 정도로 떨었다. 조사관은 캐비넷에서 박카스 세 병을 꺼내어 최장우와 박명호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한 병을 마셨다. 최장우는 박명호의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주며 숨을 고르도록 기다렸다가 천천히 물었다. 왜 이래? 누구와 싸웠어? 그 새끼 서영민이를 내가 잡았어. 형민이를? 어디서? 아니, 그보다 싸움은 왜 했어? 조용히 처리하지. 호흡을 조금 진정했지만 그래도 계속 떠듬거리는 박명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대충 이랬다. 박명호는 그동안 남모르게 서영민을 찾았다. 찾는다는 소문이 나면 더 깊이 숨을까 싶어 남에게 부탁도 안 했다. 그러고로 12년 동안 틈만 나면 그는 추적자가 되었다. 본래 서영민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 위주로 그것도 서비스 안주가 나오는 싸구려 잔술집을 중심으로 찾아다녔다. 오늘은 박명호가 김해시장으로 갔다. 그는 세 번째의 잔술집에 들어갔다. 그는 습관처럼 출입문을 몸으로 가리고 서서 내부를 둘러보았다. 모자를 푹 내려 쓴 서영민이 박명호를 먼저 알아보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박명호가 입구 쪽으로 오는 서영민의 모자를 벗겼다. 빠르고 과감한 행동이었다. 박명호는 한쪽 팔뿐이지만 악력이 엄청났다. 그는 그 억센 손으로 서영민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혔다. 서영민은 꼼짝없이 잡혔다. 박명호도 깡소주를 두 잔 마셨다. 너 이 새끼, 내가 최 사장을 부를 테니까 사과부터 해. 아니면 내 손에 죽어. 박명호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서영민의 대답은 유들유들했다. 뭐?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내가 그 집 애들에게 미제 과자도 몇 번 사줬고. 윽! 박명호의 주먹이 서영민의 깡마른 얼굴로 날아들었다. 서영민은 단박에 코피를 줄줄 흘렸다. 이 새끼야, 친구 사이라고? 그래, 애들 과자 사줬다고 사람을 알거지로 만든 놈이 친구야? 아니, 왜 사람을 때리고 지랄이야? 말로 해, 말로, 이 무식한 인간아. 서영민이 두루마리 휴지로 코피를 닦으며 바라가듯이 소리쳤다. 좋아, 나는 무식하니 경찰서로 가자. 사기꾼은 법으로 다스려야지. 법이라고? 법은 내가 잘 알지.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박명호가 또 주먹을 날렸다. 서영민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그 위에 박명호가 올라타고 있었다. 공소시효? 이 새끼야, 우정에도 공소시효가 있어? 너 오늘 한번 죽어보아라. 밑에 깔려 꼼짝도 못하는 서영민은 박명호의 주먹을 다 받아야만 했다. 박명호는 12년간의 격정과 분노가 폭발했다. 그 폭탄을 다 받아야 하는 서영민의 얼굴은 피와 땀과 눈물로 엉망이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떠들어말리고 경찰이 와서야 박명호의 거친 주먹질이 끝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영민은 심각한 중상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꽤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될 정도였다. 문제는 그 다음에까지 나타났다. 박명호가 폭행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서영민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애를 먹이는 거다. 박명호는 합의를 못 받으면 바로 구속이다. 최장우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서영민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최장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돌아누워버렸다. 그리고는 자는 척을 했다. 최장우는 아무런 말 없이 서영민의 손을 잡았다. 서영민이 눈을 떴지만 눈빛도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
형민아, 우리 지난 이야기는 모두 두자. 대신에 박명호에게 합의서는 좀 써줘. 싫어. 친구 사이에 주먹질이나 해대는 인간은 정신 좀 차려야 해.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최장훈은 합의서를 계속 부탁했다. 나중에 서영민은 합의금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도 최장우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와중에도 임순이는 4개월 동안 매일이다시피 병원을 찾았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뒷바라지하는 임순이를 보고 서영민의 마음은 점차 움직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영민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박명호와 하회도 했다. 세 친구는 아니 임순이까지 소꿉동무 4명은 가까스로 손을 잡은 것이다. 8. 5년의 세월이 숨가쁘게 흘렀다. 최장우와 임순이는 나이가 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애들 공부도 다 시켰고 돈도 어지간히 벌었으니 도시 생활에 권태감이 생겼다. 최장우는 고려 청국장을 영일군청 옆으로 옮겼다. 그런데 식당은 더 잘 되었다. 매출은 나날이 늘어났고 시간은 더 바빠졌다. 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서영민은 최장우의 사업체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다. 물론 최장우는 서영민을 받아들였고 서영민은 속죄의 마음으로 성심껏 일했다. 사회는 온통 86 아시안게임의 분위기로 시끌벅적했다. 어느 날 서영민은 최장호에게 진지한 자세로 건의했다. 최장호의 생각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피차 존댓말을 쓴다. 사적 감정으로 일하면 파트너십이 무너져서 곤란하다는 생각에서다. 사장님,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놉시다. 곧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그것이 끝나면 88 올림픽이 있지요. 이제 세계 시장은 더 넓어질 것이고 상품성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국장은 외국에까지 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내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교포사회가 있지요. 거기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교포들은 밖에서 고국의 태극기만 보아도 울컥합니다. 그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가 대단합니다. 고국에서 먹던 음식이라면 그리움을 더 강하게 자극하겠지요. 그럴까요? 교민들이 먹어보면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끌림 현상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그런 끌림 현상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요. 최장훈은 서영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요리나 국내 사업이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지만 국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나는 옛날에 국민학교만 다녔지만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대학까지 다닌 사람 아닌가. 그래,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렇게 해서 해외 사업이 시작되었다. 서영민은 고려 청국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민은 자신의 인맥을 연결하여 외무부와 미국의 교민단체부터 협조를 구했다. 미국에는 토마스 윤이라는 교포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이어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의 대리점도 계약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도 진출하기로 되어 있다. 본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청국장 분말과 육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부재료는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진행했다. 서영민의 안목은 지방 소도시의 식당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유럽까지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88 올림픽 전후로 각 방송에서는 이상구 박사 등의 건강 강연으로 웰빙 식품의 관심이 폭증할 때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식생활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질병이 쓰나미처럼 번졌다. 사람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 못지않게
현실적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제는 기업인이 다 된 최장호의 경영 방침도 대단했다. 최장호는 시장 통닭집에서 서영민과 맥주잔을 나누며 말했다. 나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아. 국회의원이나 검찰 관계자,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식사값을 받지. 기업인이 권력가에게 쩔쩔매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둘째로 회계 부문과 위생 검열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는 거야. 공무원에게 약점 잡힐 일이 없으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 맞아, 남 눈치 살피는 것도 고역이라고. 서영민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나는 고객들의 눈치만은 늘 살피고 있어. 사무실에서 업무를 챙기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지.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반응을 읽는 거야. 아하, 그건 제일 정확한 시장 조사가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나는 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맞아, 최 사장은 개업 이후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식당 앞을 청소하더라고. 아마도 대빗자루로 쓸고 있는 길은 60m 가까이 될 거야. 그래서인지 요즘 유행하는 골프도 치지 않대. 골프 칠 시간도 없고 대빗자루로 도로 청소하는 게 더 재밌어. 쉬는 날은 직원들과 산행하거나 탁구를 치고 말이야. 그래, 최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되고 고객들의 반응을 늘 체크하니까 성공하는 거야. 서영민은 최상우를 친구 이상의 큰 인물로 보았다. 최장호는 또 본사를 서울로 옮기지 않고 고향 영일군에 두면서 옛날 맛, 시골 맛, 어머니 맛 등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이 식당에서 청국장을 대접하는 것이 그의 고집이며 전략이다.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는 사람이 계속 몰려온다. 최장호 회장은 서영민 전무를 불렀다. 서 전무님, 이제 전무님이 해외사업 본부장을 맡아서 소신껏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참, 그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몇 나라의 법인을 따로 나누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서영민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서 전무님이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많이 도왔으니 이젠 따로 독립을 해서... 아이고, 회장님이 저를 밀어내는 겁니까? 전 싫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회사가 너무 비대한 것보다는 순발력 있게. 회장님, 전 죽는 날까지 회장님 옆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업이나 돈보다 사람에게 적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지 마십시오. 최장훈은 서영민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했다. 말 맞다나 죽는 날까지 함께하자고 생각했다. 때마침 유학을 마친 민규까지 합세하여 사업은 순풍에 돋던 듯이 잘 풀려나갔다. 9. 국내 사업은 민규가, 해외 사업은 서영민이 맡아서 독수리처럼 거침없는 날개짓을 했다. 고려 청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다. 예상보다 주가의 형성도 건실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니 제 어머니의 고의연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최장훈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어머니보다 석 달 늦은데 이번에 함께 진행해라. 수고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도록 말이야. 게다가 시간도 줄이잖아.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섭섭하시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의 말에 최장훈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가 먼저 원하니까 괜찮아. 부부 합동 고의연 흔치 않아서 좋아. 그리고 다음에 팔순이나 구순잔치도 합동으로 해라. 석 달 간격으로 오는 손님들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말이야. 가족들은 최장호의 합리적인 제안에 모두 따르기로 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가진 최장호 선생, 임순희 여사 부부 고의연은 간소하고 인상적이었다.
특히 세 명의 손자들은 비보이 춤을 아주 멋지게 추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파한대소가 그치지를 않았다. 고위연을 마치고 며칠 지나서였다. 임순이는 건강검진에서 급성 폐암 소견을 받았다. 오진이기를 바라며 서울 삼성병원에서 재검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호흡이 들어 불편했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검사를 미뤄왔던 것이다. 최장훈은 회사 일을 민규와 서영민에게 맡겨놓고 임순이의 곁에만 있었다.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아내와의 시간에만 몰입했다. 간병인도 쓰지 않았다.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다만 아내와의 시간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다 감당하는 아내를 보며 그는 늘 미안했다. 최장훈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너무 없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날 사랑해줬잖아. 그야 뭐 그렇지만 그거면 다 해준 거지. 또 뭐가 필요해? 70평생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 난 이미 넘칠 만큼 받은 거야. 임순이는 조금 전에 진통제를 맞아서 그런지 편하게 말한다. 그래도 너무 고생시켜서 마음이 아파. 고생이야 자기가 더 많이 했지 뭐. 3년이나 자전거에 날 태우고 까치고개를 넘어다닌 사람이 누구야? 난 뒷자리에 편안히 얹혀있기만 했지. 어릴 때부터의 소꿉신랑과 소꿉각시였던 그들이 고의를 넘긴 지금까지 친구여 연인이여 부부의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아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인연이다. 힘든 투병을 하던 어느 날 임순이가 말했다. 여보, 나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어차피 해야 되는 말 정신 맑을 때 하니까 잘 들어줘. 뭔데 그리 심각해? 나는 지금까지 자기를 신랑이라고 불렀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들처럼 영감쟁이나 바가들은 따위로 부르지 않았어. 임순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약간 멈추었다. 맞아. 애들한테만 너 그 아버지라고 불렀지. 근데 그게 왜? 이제 나 마지막으로 신랑에게 부탁이 있어. 들어주겠지? 당연하지. 누구 말이라고 안 들어? 최정우는 가볍게 말했지만 혹시 유언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 가지야. 첫째는 좀 힘이 들겠지만 나 자선가 한 번만 태워줘. 아이고, 한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태워주지. 그게 뭐 힘이 든다고. 고마워. 내일 바로 이왕이면 옛날 우리 집에서 까치고개까지. 알았어. 나중에 나가서 자전거 사야겠구만. 그래, 두 번째 부탁은? 그건 까치고개에서 말할게. 병원에서는 싫어. 최장훈은 무척 궁금했지만 그냥 내일까지 참기로 했다. 이튿날 최장훈은 자전거에 임순이를 태우고 고향 집에서 까치고개로 향했다. 날씨는 무척 좋았다. 옛날에는 자갈길이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포장길이다. 임순이는 뒤에 앉아 최장호의 허리를 꼭 안았다. 머리 하얀 할머니는 단발머리 여중생으로 돌아갔다.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붙였다. 편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얼굴을 붙이지 못했다. 최장호는 40년 가까이 새벽 약수터 운동을 했기에 몸이 탄탄했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니 최장호의 체취가 임순이에게 날아왔다. 익숙한 신랑 냄새가 오늘따라 더 정겹다. 내 남자, 내 신랑, 좀 더 함께 더 살고 싶은데.
논시울이 붉어진 임순이는 속으로 하는 말조차 툭툭 끊어졌다. 최장훈은 고개 마루에 있는 왕소나무 앞에 사선걸을 댔다. 소나무 그늘에 잠시 앉아 땀을 닦을 때 임순이가 말했다. 첫 번째 부탁 자전거는 이제 됐고 두 번째는 잠깐 끝나지 않았어. 자전거는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태워줄게. 좋아. 자전거는 시간 날 때 그래 의사가 허락할 때 타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말해줄게. 잘 들어봐. 최장훈은 혹시 유언이 아닐까 싶어 조금 긴장이 되었다. 나 죽은 후에 회사 일에서 손 떼고 재산을 애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 왜? 아직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힘 있을 때 물려줘. 나 좀 봐. 결혼 반지도 못 가져가고 칠순 기념 선물 목걸이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평생 일하고 모았지만 수의 한 벌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재산 중에서 당신 몫으로 3분의 1만 가져도 평생 다 못 쓸 거야. 알았어. 재산 상속 문제는 애들하고 의논해 볼게. 나머지 시간은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녀. 평생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편하게 쉬면서 여행 다닐 자격이 충분해. 돈도 시간도 건강도 넉넉하니까 세상 구경을 즐겨야지. 글쎄 세계 여행은 좀 그렇고 회사 일은 나도 쉬고 싶었어. 그리고 최장훈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당신 산소 옆에서 평생 묘지기 할 거야. 여행은 무슨 혼자서. 있잖아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할게. 서산마루 가까운 해가 왕수나무에 걸릴 때 바람이 약간 쌀쌀했다. 최장훈은 임순이를 일으켜 세우며 자기 점퍼를 입혀주고 지퍼까지 채워주었다. 자상한 오빠 같다.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바람 많이 맞잖아. 나야 뒤에 앉으니 덜하고. 하면서 점퍼를 다시 벗어주려고 하는 임순이는 다정한 누나 같다. 10. 까치곡에 다녀온 이후에 임순이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여중학교까지 자전거 태워줘. 의사 선생님께는 허락받았어. 왜? 까치고개로 안 가고? 거긴 너무 가팔라서 힘들잖아. 오늘은 그냥 학교로 태워줘. 응? 임순이가 응석 부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도 되면 최장으로서는 임순이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까지 평생 그랬으니 말이다. 최장훈은 바람막이 점퍼를 하나 더 챙겼다. 일요일이라 여학교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벤치에는 누른 플라타나스 이파리만 몇 장 얹혀있다. 임순이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내 신랑은 내 몫까지 합해서 150살까지 살아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긴 건강한 데다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충분히 가능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임순이의 농담에는 귀여운 진심이 묻어 있었다. 아이고 하늘에도 CCTV가 있나? 어쨌든 내가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일찍 오면 쫓아낼 거야. 왜 오늘은 그런 말을 하지? 이제 세 번째 부탁인데 잘 들어야 해. 다 받들 테니 분부만 내리소서 충전마마. 최장훈은 사극의 신하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자기 나 떠나고 나면 얼른 재혼해. 애들에겐 내가 따로 말할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재혼은 무슨. 아니 들어봐. 사람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건강하게 산대. 지금이야 노익장을 과시하지만 남자가 혼자 살면 에너지의 샘이 마른다고 해. 그래 내 말은 나 없어도 재미있고 건강하게 살라는 거야.
최장훈은 화가 났다. 중증 암 환자가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니. 하지만 최장훈은 끝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살스럽게 넘겼다. 그 분부러면 거두어 주소서 자전거 200번 태워드립지요, 중전마마. 최장우와는 대조적으로 임순이는 진지했다. 아니야, 멀쩡한 마누라 두고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신랑은 나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으니 너무 고마워. 그래 내가 재혼을 권하지. 하나 더 바란다면 상대는 나보다 젊고 다리도 건강한 여자를. 임순이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깊이 잠재되어 있던 회한이 서러웠던 것이다. 최정우는 임순이의 어깨를 안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 이마, 볼, 입술까지 부드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당신만 추억하며 살 거야. 그래도 나 떠난 후엔 상실감이 심할 거야. 그 상실감이 노익상을 무너뜨릴 거고 또... 됐어. 그만해. 당신 떠나고 회사 일까지 그만둬도 상실감 따위엔 먹히지 않아. 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그 일에 마지막 불꽃을 태울 거야. 최장호의 눈은 어떤 의지로 빛났다. 그게 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흥, 하늘에서 지켜본다며? 아이, 지금 말해봐. 무슨 일에 마지막 불꽃을 태워? 내가 몰랐던 당신의 소망이 도대체 뭐야? 봉사활동, 장학사업에 여생의 힘을 쏟아붓고 싶어. 내가 못 배운 한 때문이 아니야. 한풀이라면 우리 애들 잘 가르친 걸로 푼 셈이지. 그럼 뭐 때문에? 생각해봐. 김 변호사 말로는 내 지분이 700억 가까이 된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을까? 하늘에는 못 가져가니 주색 잡기했을까? 재산 보고 오는 여자에게 정신 빠져 유산으로 남겨줄까? 돈이 많으면 짐도 많아서 모두 의미 없는 일이지. 그래도 신랑 쓸 돈은 있어야. 아, 그거야. 아파트 13평으로 줄이고 생활비 아꼈으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렇게 살면 나에게 올 여자도 없을 거야. 최장훈은 공과금과 의료비 등의 대책까지 모두 말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순이는 이 정도 되면 내 신랑의 뜻을 꺾을 수 없고 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 부탁, 재혼 문제는 노 땡큐야. 수도가에 늦은 오후의 햇살이 한뼘 정도 남았을 때 부부는 또 자전거에 올랐다. 임순이는 얼굴을 댄 최정호의 어깨가 튼튼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이 성벽에 의지하여 더 살고 싶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11. 의사의 자전거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임순이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다. 긴 투병을 묵묵히 견뎌오던 임순이는 73세의 나이로 떠났다. 고인의 뜻대로 장례식과 49세는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마쳤다. 최장훈은 예정했던 대로 회장직을 물러나며 회사의 운영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최장훈은 서영민에게 회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서영민도 역시 보은의 일념으로 회사를 도울 생각이었다. 서영민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용서하고 좋은 일자리까지 맡겨주는 최장우에게 완전히 반했던 것이다. 그리고 박명호에게 매맞아 병원에 있던 4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임순이의 정성에도 크게 감동했었다. 아무 가족도 없는 서영민으로서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이었다. 최장훈은 회사의 지분과 세금을 다 정리하고 자본금 620억 원의
영일군 개미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는 김광일 변호사의 소원으로 장학회를 법인으로 만들었다. 어느 누구도 장학기금을 개인적으로 못 쓰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개미장학회는 원금을 살리면서 이자만으로 소수의 장학생에게 후원했다. 그런데 그 운영방침이 여느 장학회와는 많이 달랐다. 장학생은 학과 성적 위주가 아니고 음악, 미술, 문학, 체육, 컴퓨터 기술 등에서 재능이 인정되는 꿈나무를 뽑는다. 선발 근거는 각종 대회의 입상 여부로 정한다. 학과 성적은 참고만 하되 공부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장학회는 이미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성이 어려운 학생을 뽑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웃돕기 사업이지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까닭이다. 또 일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마다 만남의 날에 모인다. 최정우는 이 모임을 아주 좋아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지난 학기 동안에 참여했던 각종 대회의 상장을 전시하고 소감도 직접 발표한다. 그 속에는 미용대회와 용접실기대회 등의 입상자도 있다. 장학금은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날은 점심도 함께 먹으며 격려한다. 또 용돈을 조금씩 주니까 입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열심히 참석한다. 아이들이나 병아리는 모의를 주면 잘 따른다. 참석자들은 남의 승리에 박수만 쳐도 신선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된다. 최정우는 이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다. 어느 날 장학생 학부모 중에 홍영미라는 젊은 여자가 최정우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 장학회의 운영 방식이 좋아 사무직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최정우는 마침 혼자서 일 처리가 어렵던 참이라 흔쾌히 환영했다. 그녀는 최정우가 전혀 못하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었다. 교육청 학교 장학생들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기가 막히게 잘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터넷에 홍보하여 장학회 회원도 많이 모았다. 개미 장학회는 튼튼하게 성장했다. 1년 동안의 십시일반으로 모인 기금도 2억 원을 넘겼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에도 자기 용돈을 아껴 기금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불쏘시개를 만든 사람은 역시 홍영미 총무이다. 회사는 아들과 서영민이 잘 운영하니 걱정이 없다. 또 장학회의 실무는 홍영미가 잘하고 있으며 최정우는 결제만 한다. 이렇게 되니 최정우에게는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많이 생겼다. 이젠 새벽의 운동과 목욕탕, 해장국집에서의 지인들 만남이 주요 일과가 되었다. 최정우가 부자임을 아는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동업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사업을 하면서 월별 경영 분석이나 목표 설정 등에 끄달리는 일이 이제는 싫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매달리면 모처럼 얻은 여유와 자유, 장학사업 등에 주름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영리를 따라가는 사업은 이제 안 하고 싶은 것이다. 다만 딸에게는 사업 아이템 하나를 알려주었다. 예, 민지야. 곧 2002년 월드컵이 열리잖니?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가고 세계인들의 왕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 쪽에 관심을 가져봐. 그 말을 듣고 딸과 사위는 관광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12. 최정우는 아내 자리가 비는 팔순잔치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자식들의 효성스러운 항의를 이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만 하자고 했는데도 자식들은 여기저기 연락하여 판이 좀 커졌다. 막상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참석한 지인들의 덕담이 고맙고 농담도 즐거웠다. 축사, 환영사, 답사 등이 한바탕 끝나고 쥐나의 시간이 되었다. 쥐기가 오른 정교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정병술, 일명 정술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장호 형님 아직 기력이 정정하시니 세상가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벤트 사회사는 매끄러운 진행 솜씨로 박수와 연호를 유도했다. 아침 해장국 팀들이 제일 크게 외쳤다. 최장호 세상가, 최장호 세상가, 최장호 세상가. 상황이 이쯤 되면 주인공이 나서야 한다. 아니면 비겁쟁이가 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만 이 말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어외의 말에 좌중은 약간 술렁거렸고 최장훈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내 각시 정도의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양과장이 질문했다. 형님, 돌아가신 형수님의 어떤 점이 아직까지 형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바가지 한 번 긁지 않았고 나의 흠까지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형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걸 어쩝니까? 형님이라도 건강하시니까 노익장을 발휘해서... 보세요. 지금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장학사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그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노익장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말기 바랍니다. 최장호가 분명하게 잘났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박명호가 바로 옆에 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장, 저 장학회 사무실에 홍청모가 혼자라던데 혹시... 어허, 그만하래도 자꾸 왜 그래? 최장훈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그래, 미안하네. 흥, 속옷만 거꾸로 안 입으면 나도 말 안 하지. 그래놓고 박명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건배사를 할 테니 잔을 채워주십시오. 박명호는 최정우에게 잔을 권한 다음에 힘차게 선창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 최장호 회장님의 노익장을 빕시다. 노익장, 노익장. 복창과 박수 소리가 터지는데 건너편 테이블의 홍영미 정문은 눈이 젖었다. 깊고 조용한 눈이다.